자,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려우셨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년 동안 이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번뇌의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이 수업 딱 보고 이해 가셨다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고, 이해가 안 갔다. 당연해요. 대부분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수업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글도 좀 보면서 이 다면적으로 객체지향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서 왜 도대체 객체라는 걸 사용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은 아무 데나 던져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책이 점점 늘어나요. 한 권이었던 게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고, 네 권이 되면서 급기야는 책이 한 100권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100권 정도 되는 책을 여러분이 아무 데나 뒹굴러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책을 찾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럼 우리 그때 뭘 하기 시작하나요? 그때 우리는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장도 사고, 이 책장 안에 이렇게 책을 보관할 때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잘 그룹핑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했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복잡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복잡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더 높은 복잡도에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잘 정리정돈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함수, 그리고 모듈, 그리고 객체지향,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강력하지만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그 정리정돈의 테크닉의 정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크게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이미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객체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를 사용한다라는 느낌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string, array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다른 사람이 객체의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알아야죠. 하지만 여러분도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충분히 차고 넘치고 그걸 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객체를 사용하기 위한 입장이라기보다는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코드를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방법들,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구경하시다가 아, 이제부터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고, 그리고 객체를 사용하는 느낌만 가지고 앞에서 함수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세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처음이 아닌 분들, 그리고 객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객체가 무엇인가, 또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수업이 이제부터 이어지는데, 그 수업을 보시고 이제는 객체지향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서서히 익히실 때가 된 겁니다. 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에, 적합한 학습의 수준은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자신의 경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지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수업이었어요. 고생하셨고, 객체 지향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객체 지향에 여러분들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